우선 첫 번째 이제 22세 되시는 용띠분들 어떤 부분이 좀 좋을까요? 자 일단은 이거 띠를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생각나는 성이 있었어. 지금 네. 급. 네. 이, 22살은 이씨. 자 34살은 김씨. 46살은 박씨. 그 다음에 56살은 노씨. 70세는 딱 뭐 어떤 성이 딱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거든.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항상 그렇잖아. 건강. 그리고 문서. 그 다음에 어디 먼 거리를 가거나 장거리를 가거나 그리고 이동 변동 같은 걸 잘해야 돼. 그리고 먼 거리 장거리를 갈 때 차끼리 조금 부딪히는 형국이고 사고 수가 조금 비친다 그래. 이동 변동 잘해야 돼. 이동 변동. 첫째는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도 그렇고 집은 별로 이동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직장의 이동 변동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상사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부하 직원 때문에도 머리가 썩을 일이 많다 그래.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이동 변동에 골 아플 일이 많은 해운년이다 그래.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 굳혀라. 내가 싫어도 앉은 자리 굳히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내년을 본다 그래. 내년에는 용띠들이 조금 발복을 못하는 해운년이야. 좋긴 좋은데 내가 닦아놓은 그 여유주가 날아갈까봐 두려운 형국이야. 좋긴 한데 여유주가 빚은 나. 빚은 나는데 그 여유주가 내게 아니고 남한테 갈 수가 있는 형국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웬만하면 이동 변동은 하지 말고 그대로 참고 있다가 후년에 가서 그 빛을 볼 일이 있다 그래. 뭐 70세의 어르신들은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게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이거는 연월시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내가 지금 그냥 영적으로 뜨는 게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좋은 거, 좋은 일, 용띠들이 내가 대박나는 띠로 했지 네. 뜻하지 않은 문서를 받게 될 것 같아. 오.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아까는 문서 아까 내가 직장으로 말했잖아. 네. 직장의 변동 이동은 내가 되도록이면 자중해라 그랬지만 뜻밖의 행운이 나한테 찾아올 일이 있다 그래. 자 김씨 3, 4월 달 그 다음에 최씨 노씨 이 사람은 7, 8월 달 뜻밖의 내가 좋은 문서를 가질 운이 있어. 그래서 그 문서를 잘 갖고 있어라. 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외로 뜻하지 않았던 뭐 투자를 했던 게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외의 뜻밖의 행운을 가질 수가 있어. 좋네요. 그러면 이게 좀 선생님 띠로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. 좀 더 자기의 자신의 좀 운세를 신년 운세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월일 그리고 자기 이름까지 넣어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. 그렇겠지. 연월시를 일단은 영적으로 보는 게 때문에 뭐 연월시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. 일단은 손님들이 오면은 전화 점사 같은 경우도 물론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나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생년월일 이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는 거지. 신점이죠? 그럼 신점이지. 알겠습니다.